보고 가요. 일단 수량부터 체크할까? 수량부터 봐야지. 자, 이 1m 한 개. 보이기는 5개, 6개, 7개. 보이긴 보이는데. 그 다음 순을 봐요, 순을. 순이. 이게 중간? 묵은잎? 자, 잎이 많이 상하는 느낌이죠. 얘가 색깔이 잘 날라나? 깔퍼짐? 먼저 이 잎들이 지금 힘을 못 쓰잖아. 결국 열매는 잎이랑 연결돼요, 잎이랑. 자, 잎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.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? 증발이 많이 된 느낌인데, 증발이 많이 되고, 뭐 이렇게 되면 잎이 당연히 얇아지고, 이제 잎이 살짝 얼룩덜룩한 느낌으로 간다, 이렇게 보면 되겠나? 자, 여튼, 미량 요소도 주고, 고토도 주고, 좀 커버해 내야 됩니다. 질소도 주고. 자, 얘들이 꼬물꼬물 잘 달리냐, 이걸 계속 체크해야 돼요. 자, 계란. 야구공, 응? 계란 야구공, 그 정도까진 커야지 해결 납니다. 자, 이거 체크하고 인가루 아닌데. 자, 아무쪼록 잎의 생기, 두께, 양분 이거를 좀 커버할 겁니다. 흰가루는 자, 맞아, 이건 전형적으로 수분이 빠지는 거야. 수분이 빠져. 자. 수분이 왜 빠질까요? 이 생각해봐요. 이 생각. 그리, 좋은 토양에서는 확실히 이 수분, 식물의 수분 변화가 적어요.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. 살짝 줄기타기 시작하네. 자, 하여튼 이런 걸 봐가면서 내가 무엇을 계산할지를, 계산해야 돼요. 여기가 끝쪽이라서 더 온도가 추운갑다.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추우면 흰가루가 더 빨리 번집니다. 자, 일단은 이상입니다. 개선점을 찾아야 돼. 보고 가봐요. 자, 현재 시간 11시인데, 패드가 안 올라갔잖아요. 오늘은 근본적으로 흐리지? 흐리기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 확 온도가 안 올라가.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을 건데, 만약에, 이럴 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렇게 되면 2차 폐기가 온다는 거지. 자, 지금 이렇게 해놔도 여긴 따뜻해요. 여기서 한 5분, 10분 머물면은 뜨시겠다. 그런 느낌? 자, 뜨시다. 뭐, 물론 장점은 있지. 근데, 한낮은 시원한 게안 나을까요? 한낮은 시원하게, 그리고 밤은 좀 뜨시게. 그런 느낌. 자, 그래도 이 열매인데, 이 열매가, 얼마나 잘 날리고 얼마나 잘 브리키냐 이건데. 봐, 여기 지금 물방울 맺히잖아. 물방울 있네, 물방울. 자, 습하잖아. 열매 자체가 이미 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자체. 그리고 이게 항상 같은 얘기인데, 이 주름 엠보싱 왜 이렇게 많아지냐, 이것도 하나의 표현점이고. 자, 그리고 왜 열매가 이렇게 안 크냐,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. 열매가 안 크들, 이러면 열매가 안 커. 저라면 환기를 하고 물을 좀더더 많이 주겠다, 그런 느낌. 잎 자체가 이미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잎 자체가. 그리고 이게 생각만큼 확확확 부리키냐 이거지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온도 강합성입니다. 물온도 강합성,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하여튼 여긴 지금 꿉꿉해요. 잎 자체도 이미 많이 경화가 됐고. 경화된 걸 푸는 방법은 결국 물이래도? 물? 근데 물을 또 원활하게 쓰려면 그만큼 환기를 잘해야 되고.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, 그런 얘기를. 자, 선택은 농민들 몫이야. 근데 이왕이면 이론을 좀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자, 아무쪼록 들어가 봐요. 들어가 보면 되지. 내 하우스는 현재 어떻냐, 이걸 계속 체크를 하라는 거지.
자,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자, 책임 또한 여러분들 몫입니다. 이상입니다. 아예 안 달린 거 아니야. 근데 한낮에 온도 관리 좀 하세요. 이상입니다. 자, 동마다 원래 작황이 조금씩 달라요. 자, 왜냐면 환경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. 이거 봐봐. 아무리 깔퍼짐으로 가. 깔퍼짐으로. 자, 깔퍼짐으로 간다. 여기 일교차 크다는 얘기지. 일교차가. 자, 얘도 똑같아. 왠지 모르게 이 색이 좀 흐득실이 하잖아. 자, 그런 느낌. 그죠? 그런 느낌을 해야 돼. 자, 색이 흐득실해지면 결국 강압성에 문제가 온다. 그죠? 그래, 이런 걸 좀 빨빨빨 캐치를 해야 돼요. 캐치를. 자, 애들 잘 달리냐, 안 달리냐. 잎에 힘을 못 쓰면 생각보다 뭐 확 생동감 막 어우 많이 달린다 이런 느낌이 들나요?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. 자, 좀 더 선명한 느낌을 살려내야 돼요. 자, 색깔이 나면 원래 수는 좀 더 쳐집니다. 네, 어, 이 총체요? 총체인 것 같은데. 자, 아무쪼록 참고를 해봐봐요. 이상입니다.